2라운드 MVP 추가하면 일부러 저를 많이 뽑을 줄 알고 일부러 저는 안 했어요. 2라운드 MVP? 아, 이정현 이제 이유 뭐 말할 게 있나요? 경기 보셨으면 다 이정현 MVP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도 형이랑 팀 운영을 잘 이끌어주고 어시스트도 많이 해줘서 좋은 게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종희 형도 팀이란 존재감만으로 팀의 리포트란 기간 정도로 이종희 형도 높게 받았습니다. 2라운드 MVP 추가하면 운동이 하는 선수가 경기 때마다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나올 때마다 알토나 같은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희 형이지 않을까요? 이종희 형 들어오고 나서 진짜 팀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고 최고 참이고 주장이시지만 진짜 수비도 열심히 해주시고 솔 선수 범에서 먼저 앞장서는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덕분에 이제 남은 선수들이 정말 힘내고 3연승에 올 수 있는 이유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성곤이 형이 맨날 괴롭히거든요. 아니다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잘 들으셨어요. 아닌데. 아 근데 농담이고 잘 챙겨줘가지고 되게 좋아요. 진짜 최고의 선배. 저 민규형하고 성근형도 안 보이는 곳을 또 갑자기 막 리바운드 잡을 때 갑자기 어디서 또 날라서 잡고 막 번도 나오고 막 그래도 형이 많이 살려주는 패스랑 또 이런 게 또 많았던 것 같아서 일단 현장형이랑 세근형 연습할 때 제일 근데 제일 잘해주고 중심을 잘 잡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가제도 2라운드에 가제도 12어시스트 이재도 선수 제도가 아마 출장 시간이 제일 길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40분 내내 뛰면서도 뭐 지친 기색 없이 열심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팀 상대도 무조건 나오지 않아요. 성현이가 정말 많이 제도 내 경기 좀 안정적으로 얘기를 좀 잘 해준 것 같아서 I give it to Captain. Just because when he came back, we went 3-0. He was missing his leadership. He came back, he was real vocal. I feel like he brought the team together. So for that reason alone, I give him an MVP. 2라운드 누가? 자, 성훈아, 2라운드 누가 됩니까? 이 자체만으로 팀했고, 2라운드를 보라고. 희정이가 들어온 다음에, 저는 이제 허탈하고 희정이를 보고 싶은데, 3경기밖에 안 뛰고 MVP 주기에는 조금 희정이가 컸던 것 같습니다. 경기는 좀 늦게 나왔지만 양희종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어떤 반전을 주는 데 있어서 큰 공을 세웠고 선수들이 움직임들이 살아난 것보다 좀 양희종 선수를 뽑고 싶어요. 이재도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리딩이 있어서 많이 올라온 상태고 모든 면에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중간에 텀이 너무 길었어가지고 이종이요? 저희가 2승 3패로 2라운드 브레이크를 맞이했었는데 저희가 오늘 경기까지 많이 이긴다면 4연승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그런 에너지와 효과를 준 게 이종이 형이지 않을까. 저요? 제가 일부러 저를 많이 뽑을 줄 알고 일부러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아니고요. 제도? 꾸준히 잘했고 제도가 지금 소원보다 리딩에 대한 안정감도 많이 살아났고 전체적인 경기 조율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올라와서 지금 제도 경기 빠지면은 힘들 정도로 위치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선수들이 좀 처진 분위기를 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던 것밖에 없고 선수들이 워낙에 또 잘해서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저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동현 형이가 항상 열심히 하고 보시면 아시잖아요. 파이팅 넘치는 게임 뛰나 안 뛰나 항상 밝게 있고 형들한테 유시하셔서 잘 주고 저의 멘탈 코치. 딱 기분이 안 좋으면은 항상 이렇게 옆에 와가지고 형 웃어야 된다고. 웃어야 된다고.
체력이 기억인 게 아니고 굉장히 멘탈이 안 좋으면 이렇게 일러 해가지고 멘탈 안 좋으면 멘탈 많이 뽑아줘. 그럼 형이 뭐 뽑았어. 잘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열심히 하니까 또 잘 되고. 아, 서영이 형이 시합 나갈 때마다 표정 계속 울상인 거예요. 계속. 그래서 원래 약간 좀 진지해가지고 진짜 울상이에요. 울상. 진지한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항상 시합 때 웃으라고. 동현이 때 많이 웃고 있습니다. 힘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행동을 많이 하니까 다들 좋아해주고. 가끔은 좀 선을 좀 넘기도 한데. 근데 요즘 좀 잘하니까 선 넘어도 되죠. 뭐. 아, 뭐 또? 요즘 어깨 좀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가끔 걸려 있는데 이해해야죠. 잘하잖아요.